확실히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물 밑에서 진짜 예뻐. 예뻐. 팁은 일단은 로터리가 많아. 회전교차로가 많은데 한국이랑 기본 룰은 똑같아. 일단은 진입해 있는 차량들이 무조건 우선이고 진입해 있는 차량이 우선이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른 차량이 있으면 보통 기다리고 그리고 약자 우선인 것도 똑같고 그래서 거의 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다 배려해줘. 왜냐면은 자전거 1m 안으로 추월하면 400달러 벌금이거든. 에? 진짜요? 그 정도 났어요? 여긴 기본이 그 벌금이 400달러. 내가 어제 말했지. 밖에 나와서 술 먹으면은 300달러 벌금이라고. 그 기본으로 좌측통이가 왼쪽으로 붙어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돼. 왼쪽으로 붙어가면은 우회전으로 하게 되면 이쪽이 머니까는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아 우회전을 하려면 신호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되고 길 이렇게 꺾을 때 무조건 오른쪽 방지 와. 오른쪽에서 차가 온다. 이쪽에서 안 온다. 자꾸 이쪽만 보고 방금 딱 갔는데 이쪽에 차가 이렇게 와. 옥징하고 왔어. 근데 여기서 느끼게 덥긴 더운데 그러니까 그냥 원래 자전거 타면 덥잖아. 땡볕에 자전거 타면은. 근데 12시에 탈 수는 있어. 우리 12시에 덥죠. 정말 비키니만 이렇게 비키니도 별로 천을 많이 안 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저는 그냥 스파하게 내 취향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좋아 죽겠네 이러면은 큰일 난다. 어이없어. 아 나 저런 여자 싫더라 이러면 호수 같지 않아? 가로수길이라 했는데. 알았어 가로수길.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이 동네 남자들의 표정이 댄싱 하는 거야? 여기는 골드코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기 전에 이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했던 윤호 형의 추천을 받아서 스프링 브룩이라는 곳에 갈 겁니다. 여기가 서핑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이나요? 어 예. 하나 서핑 보자. 주말에만 열릴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 발길이 멀어.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면 이런 자전거 라인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봐봐 여기는 진짜 병렬주행이 합법이래. 네. 자전거 도로 찍어.
보세요. 짠. 엄청 넓죠? 아, 일단 가속도보다는 제가 차가 진짜 없다. 근데 차가 있긴 해도 매너가 너무 좋아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늘 조금 안개가 꼈는데 그래서 좀 덜 더워서 탈 수 있기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이 골드코스트 쪽은 산불의 영향을 좀 덜 받아서 근데 그나마 다행인지 다른 시드니나 이런 데는 난리래요. 사실 저희는 예전부터 비행기 표를 끊어놓은 거라 사실 취소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정말 중원이가 다음 달에 소방 교육도 들어가고 저도 이제 더 이상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와봤어요. 그냥 또 언제 오게 될지 몰라서. 이제 호주는 거의 재난 상황이라 이상 재난 상황이라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일단 골드코스트는 와봤어요. 일단 네. 애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빨리 즐겁게 타고 가겠습니다.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쵸. 와 진짜 최고 최고. 제가 호주에 지금 오늘 이번까지 한 다섯 번 와봤는데요. 왜 그동안 자전거를 몰랐고 자전거를 안 갖고 왔는지가 정말 후회가 되네요. 이번에 자전거 갖고 온 거 후회 전혀 없죠? 고마워요. 네. 윤중원 씨. 네, 이제 즐겨봅시다. 힘드니까요? 봤어? 봤잖아! 네, 한 가지 좀 적응 안 되는 게 좌측 주행이라 예전에 계속 올 때 머릿속에 항상 왼쪽으로 이거를 무의식 중에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또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역주행이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주의하고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춘천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도로가 좋아. 열심히 타볼까요 한번? 끌어주세요. Go. 여기도 말 한 마리 있는데요. 스프링브루크 시비. 완만한데 아주 긴 어필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타는 거 오랜만이구나. 바람나와 여행을 가는 이유 세 가지. 여행을 가는 이유? 머리가 비워진다. 머리가 비워진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조언이랑 대화할 시간이 많아진다. 대화할 시간이 많아진다. 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타봐야지만 압니다. 몸으로 느껴야죠. 그쵸? 자전거 타보세요. 갖고 오기까지가 힘이 들지 타고 나면은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안 나. 그쵸? 그러니까 갖고 오기까지가 아라느라를 꼬시기 힘들지. 네. 근데 갖고 오기까지 주문이가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수고한 보람이 있네. 진짜요? 자, 정상에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9km 정도 어필이면은 지리산은 14km였나? 14km. 9km 정도도 진짜 긴 편인데 여기 진짜 코스 좋아요. 완만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4, 5% 내가 좋아하는 코스인데 아 진짜 짱이다. 이따가 다운힐도 엄청 날 것 같아. 네. 지금 시각은 9시, 한국 시각은 8시. 우리나라랑 1시간 정도 차이 나는데 원래 시드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2시간 차이가 나. 근데 골코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왜냐면 시드니는 지금 보통 낮에 한낮 기온이 40도 정도 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30도 정도 하는데, 그래서 시드니는 2시간 차이가 나고 여기는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원래 시드니도 1시간이에요. 근데 썸머타임이라고 해서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1시간씩 빨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라이프타임이? 그쵸. 그러면 여기보다 또 1시간 빠른 거야. 그러니까 같은 위도상에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네. 그래서 어떠한 날짜가 딱 되면은 시계를 손수 이렇게 1시간 빠르게 해야 돼. 헷갈려. 그거 생각보다 여름에만? 호주 사람들은 그냥 익숙해져 있겠지?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진짜 부지런한 게 막 4-5시에 라이딩 시작해서 일찍 끝냅니다. 라이딩을 보통 9시에 끝낸대요. 호주에 왔으면 롯데리아 말고 맥도날드 가야지. 헝그리? 고급은 맥도날드로 건너야 되나요? 그치? 구독도 안 눌러주고 보기만 하고 그냥 갈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야.